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HN을 추세 돌린 걸로 봐도 되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추세 돌린 거로 봐도 되겠죠. 자, 약간 변형된 패턴 자주 말씀드렸고 240일 하나 제외하고 이제 모든 이평선 다 돌려낸 그런 패턴이죠. 자, 240일 하나 남겨놓고 이평선 다 돌린 시점에서 올라타면 이러한 포인트도 매수 포인트 되는 겁니다. 이러한 포인트. 자, 이제 240일까지 다 돌렸으니 상당히 양호한데, 자, 한 번에 더 치고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약간 저항에 틀어막혀 있는 상황이다. 한 번에 좀 스트레이트로 많이 올라왔다 이거죠. 요런 부위는 저항의 역할을 할 테니까 자 조금 조정 받을 때 여기 돌파된 여기 직전 고점은 또 지지의 역할을 할 겁니다. 이렇게 그 돌파된 고점 부위에 가면 여기도 비교적 고점으로서 역할을 했던 부위인데 강하게 스트레이트로 뚫었죠. 이러면 이제 추세 거의 다 돌렸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추세 다 돌린 걸로 봐도 되느냐 물어봤을 때는 그냥 관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관심 가지고 있다면 조금 늘려주는 74,000 초반 정도로 늘려주면 이평선 올라올 테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눌려줬을 때 이평선들 올라올 때 여기 지점에서 적당히 양봉 선다면 매수, 그리고 직전 고점에서 좀 밀릴 때 조금 비중 축소, 다시 조정받을 때 반등 시점에 다시 재매수, 이런 식으로 충분히 한번 접근 가능해 보인다. 77,500원대에 저항을 또 어떻게 뛰어넘느냐, 그리고 여기 74,000원 초반대에 지지를 강하게 하느냐, 그러한 부분들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기관도 매수 들어오고 외국인도 좀 매수 들어오네요. 괜찮습니다.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대한제분. 대한제분 68,000원. 와우. 잘못 봤네요. 18,000원. 근데 대한제분이 118,000원 아니에요? 118,000원 맞다. 1번. 자, 18만원이요. 자, 지금 대한제분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하락한 추세 돌려냈고 이제 단단하게 기간 조정도 마치고 재상승하는 그런 국면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이 추세선이라든지 이런 거 끌 때 많이 이렇게 꺼 봐야만 좀 다양한 패턴의 추세선도 잘 끌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도 끌 수 있습니다. 추세선 이렇게 끊는 거는 자주 보지 않았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 저점에서 여기에 고점을 이은, 그죠? 나란한 각도로 이은 선, 여기를 추세선 상단으로 끌 수 있거든요. 약간 뺐다간데요. 자, 약간 걸리죠, 그죠? 여기 가니까 걸린다는 건 저항을 받고 있다 이겁니다.
자, 대략 지지저항은 이렇게 꺼볼 수 있겠고요. 자, 딴거다 꺼, 제외해도 되겠습니다. 여기 일단 저항권에서 걸려서, 그죠? 약간 주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다 지웁니다. 자, 왜 윗꼬리 달고 내려왔는지 이해되시죠? 추세 저런 걸볼줄 알면,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거 보입니다. 지금 현재는 당장은 이러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18만 원이라 했으니까, 언제적 18만 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뭐 18만 원권에서 들어갔다면 그렇게 뭐 나쁜 선택은 아니었다. 이렇게 봐주고요. 자, 강하게 올라왔고, 조정도 제법 강하게 받았고, 20일 돌파 시도하다가, 계속 상승 유지하지 못하고 무너졌으니까, 벨이 굳힌 상황은 아니죠. 그러나 여기, 반등했던 17만원권대, 여기만 지지한다면 당분간 이 박스권 정도는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렇게 박스권은 유지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만약에 이 박스권 하단을 깨고 내려간다면, 여기 17, 16만 5천원권 여기로 밀리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아까 봤죠? 아까 엘리어트 파동 봤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1, 2, 3, 4, 5로 올라오고 나니까 A, B 여기가 쳐져버리면 어떻게 된다? C로 이렇게 빠질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딱 얘가 나오네. 그죠? 그러니까 저점 이탈, 직전 저점 이탈 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체크 포인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18만 2천원권에 이 저항을 좀잘 뛰어넘어야 한 19만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외국인의 수급은 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네요. 조금씩 들어오긴 들어오고 있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국 단자. 자, 한국 단자 얼핏 봐도 목표치까지 일단 왔습니다. 이렇게 목표치까지 왔고요. 조정 받는 8만 5천원권까지 아까 좀 전에 봤던 대한제분처럼 조정을 적당히 받고 20일권에 온다면 여기서 매수 해볼 수 있는 상황. 지금 따라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현재 수급 양호. 단 최근에 스트레이트로 오르면서 제법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조정 보일 때 기다렸다가 한번 매수 가담해 보시라. 금양. 김양도 아니고 금양. 자, 오늘 강의했던 엘리어트 파동. 파동이 많이 완성된 이후에 고점부에서 조심하라는 게 얘가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그죠? 자, 복습할 겸 해보자면, 이거 그냥 단순하게 파동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기는 파동 공부도 좀 했으니까 한번 잘 봐. 그 하락 조정 파동은 그 다음 파동이 훼손되면 안 된다. 자,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적당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이거 참 지저분하네. 그죠? 꼭 굳이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파동이 충분히 많이 완성이 됐죠. 그죠? 파동이 충분히 완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올 때, 잔 파동들 막 오면서 그때 이런 고점 부위에 들어갈 때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오늘 핵심이. 어떻게? 깨져버리니까 작은 ABC 완성됐는데 반등할 때또 여기 깨져버리니까 어떻게 된다? 크게 ABC 이렇게 깨져버리는 겁니다. 파동. 아시겠죠? 그거 강조하는 오늘 방송이었습니다. 고점부에 따라갈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드님도 어서 오시고. 파동이 많이 완성된 이후에는 고점에 덜렁 잘못 따라 들어가면 하락 파동으로 걸려버리니까 손절 빨리빨리 잘 못하는 개미, 주린이들은
당분간 엄청난 고통 속에 빠져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먼저 정리 한번 하고요. 자, 종목 상담하면 이렇게 또 좋은 예시도 들어지니까 좋네요. 자, 하락 ABC 크게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다시 반등 시도 이후에 탄탄하게 받쳐놨는데 단기 박스권 정도 되네요. 이게 어저께 어떤 종목도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렇네. 제1 뭐였더라, 어저께? 제일약품, 그죠? 제일까지 기억나는데, 머리가 좀안 좋아진 것 같아. 자, 제일약품보다는 좀더 좋죠. 자, 분석을 비교해서 그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좋네. 그죠? 참 괜찮네. 그죠? 다섯 명 보고 있었는데. 아, 힘 빠져. 그죠? 누가 이렇게 상세하게 비교까지 해주면서 해줍니까? 아이, 일요일이라고 다 잡니까? 다 자요? 늦잠 좀 잡았으면 좋겠다, 진짜. 아이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뭐 새벽 3, 4시만 되면 눈이 번쩍번쩍 떠 있는데 미치겠습니다. 자, 여기 구간에 비슷하잖아. 그죠? 잘 봐요. 근데 급량이 좀더 낮다 그러죠? 왜? Why? 자, 여기는 아직까지 한 단계 더좀 올라타야 돼. 그죠? 여기는 그래도 비교적 상승을 한번 ABC로 한번 하고 1 하락 상승 N으로 한번 하고 난 다음에 한번 받치고 있는 거 이거는 하려다가 그냥 힘없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급량이 조금 더 낮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이평선도 뭐 120일 하나 위에 올려놓고 밑에 다 깔아놨고 여기는 120일, 240일 두 개나 있잖아요. 여기 상당 공방 가야 되거든요. 전략품은. 근데 여기는 급량은 결론 다 말씀드렸네. 여기 하나 빵 뚫어버리면 이제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권력은 맞아요. 근데 그 상승을 과연 그렇게 쉽게 할까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그죠? 자, 저점을 이렇게 그래도 좀 높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러한 추세로 움직일 수 있는 모습이고요. 자, 120일 하나 위에 있으니까 추후 어떻게 돼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빵 띄우면서 여기 가면 자, 5천원 후반대까지 정도 갈수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 조정 받을 때 여기 탄탄하게 잘 조정 받고 나면 계속 우상향 전환 가능해 보이고요. 자, 그렇지 못하고 여기 크게 이렇게 무너뜨리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크게 무너뜨리겠냐만 그죠? 여기에서 적당히 잘 지지해내고 중요한 것은 여기 120일 권역 뚫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뚫어낼 때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이런 장대 양봉으로 뚫어내는지 여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비슷한 모양으로 갖고 있는 게 뭐다? 뭐 이야기 한번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물고 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와 비슷한 지금 모습을 하고 있죠. 대박나자님 아마 셀트리온 헬스케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다. 1번. 자, 그런 것까지 다 알아맞추면 진짜 IQ 괜찮은 편에 속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홀딩 계속 하나요?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기억하거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데 좁은 박스권 안에서 240일과 20일에 지지는 받으려 하고 있고 60일에 저항은 자꾸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빵 뚫어야만 13만 6천원권까지 한번 반등 노려볼 수 있는데 기관 외국인 최근에 매수세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볼수 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12만원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는데 이것은 우리 팀원들께도 말씀드렸는데 닥터K가 뭐 종목 틀릴 수도 있죠. 근데 셀트리온을 아주 오래 봐온 바 셀트리온 삼행제의 흐름에 상당한
자신감이 있다라고 평소에 자주 공언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틀리지 않았구나. 역시 닥터 케이는 셀트리온 삼형제의 기술적 분석은 참 최고다. 이런 이야기 좀 듣고 싶어요. 깨지면요 손절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올라타죠. I'm 닥터 케이야. 한번 또할수 있겠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기서 매수하면서 여기서 매도한다고 미리 말씀드렸고 8일 올 8일 정도 8일입니까? 여기 오는 이후에 매도하니까 빠져. 미리 이야기했어요. 딱 들어가 보세요, 방송. 자, 그리고 셀트리온의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 30만 6천 원에 매도 이후에 이제 반등 가능한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 들어가겠다. 자, 세 종목 중에서는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장 나아요. 그런 것 같다. 그런 것 같다. 1번 눌러 예야.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장 나아요. 올라타면 반등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장 잘 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국면입니다. 자, 셀트리온은 20일이 약간 무너졌고요.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빨리 강하게 반등 시도가 나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박나자님. 홀딩합니까? 라고 반문했을 때 던져야 될 이유 있나요? 에 대한 답 됐죠. 아직까지 더 홀딩 가능합니다. 그죠? 기준으로 삼았던 20일 지지까지는 홀딩 가능하니까 아직까지 던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셀트리온은 힘도 없어요. 그죠?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관심사. 여러분들 뭐 삼성전자 뭐 자주 이야기했으니까 전략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만, 자, 상당히 오랜 동안 지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파 시도, 여기 앞전처럼 돌파 시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돌파하는 조짐이 나오면요,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몇천 원 차이 아닌데, 몇천 원 차이 아닌데, 아닌데래. 몇천 원 차이 아닌데, 며칠 전만 해도 관심 없다고 하다가, 며칠 전만 해도 관심 없다고 하다가, 분명히 여기처럼 올라타면 관심 가진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런 상황 나오니까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관심 가진다 그러거든요. 자, 내일부터는 관심 한번 가져야 될 필요 있습니다. 삼성전자, 최근에 외국인 기관 매수세 들어와. 뭐 어떻다? 그 이전에 기관 외국인 열나 던질 때는 관심 없다 그래. 근데 이제 기관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면서 이쪽으로 좀 들어오려는 그죠? 그런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자, 방송에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이렇게 상당히 박스권 이루고 있는데 여기 신고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고 지금 최근에 많이 쳐져 있는 전기전자 섹터 죽어서는 갈수 없다. 전기전자 섹터 끌어당기면서 아마 신고가권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잘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많이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일요일 아침인데요. 소박하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방송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유를 좀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돈 많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고 다양한 시도를 또 해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큰 반응들이 없어요. 그러나 뭐 일희일비하진 않습니다. 천천히 예전처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묵묵히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방송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땡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